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 RC 월성 74호센터입니다. 자, 남대구 RC에서 1분, 성서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사옥 살래. 자, 월성 74호센터 언제든지 자산에 분양 문의 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대구의 중심 동성로의 2가 3가 3가 빌딩 매매입니다. 동성로 2가의 빌딩 강추합니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죠. 한마디로 제일 비싼 곳입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로 2가의 메인 입구에 위치하여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그리고 건너편 동성로 1가와 교동상권이 이어져 있습니다. 동성로에서 교동상권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성로 2가는 메인에 위치하여 제일 시세가 비싼 대주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물은 4층 빌딩이며 반월당역에서 중앙대로 동성로 상가에 위치하여 있죠. 한마디로 동성로 상가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한 입구 형태에 속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현재 임대는 다 되어 있고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구 문화동에 속하죠. 예전에 받은 물건이라서 가격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재차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보상로의 황금색 빌딩이라서 4층 빌딩입니다. 바로 중앙공원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노보텔이 바로 맞은편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좀 많이 더딘 감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물들을 많이 못 올리고 있죠. 하지만 연락 주시면 방송 안 한 매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정성을 다해 매물 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자산부동산님입니다. 자, 구경 나온 매물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산부동산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상가 매매 임대 매물, 자산부동산에서 정성을 다해 직접 대신 방문하겠습니다. 대구 상가 매물 접수 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상가 임대 매매 연락주시면 조건에 맞는 물건 소개시켜 드리고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자, 현재 달리고 있는 국제보상도로입니다. 자, 여기서 동성로 2가에 속합니다. 자, 측편이 동성로 1가, 그리고 대구역에서 조금만 가면 교동이죠. 노모텔 뒤편이 교동입니다. 원래는 숙성로, 종로, 동성로, 교동 이런 부분에서 동성로 2가 가장 활발했죠. 하지만 교동에서 많이 활발해지면서 같이 시너지가 나고 있는 듯한 메인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마지막 매물, 지금 보이시는 옆에 좌측에 매물 황금색으로 보이는 빌딩도 매물 네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로 2가의 메인 진입 입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지금 동성로 이렇게 있죠. 교문문구가 바로 있고, 그리고 지하 상가로 출입하는 지하 상가 출입구가 바로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붐비는 데가 여기입니다. 지하 상가 바로 길목에 있어서 유동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매매가 80억이죠. 대지 면적은 85제곱미터, 25평 정도 되는데 상업지역이라서 4층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63업지역이고 중공 한면에 접합이 되어 있고 그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중공 연도는 1988년,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현재는 공실입니다. 1층 2층 임대 받았던 금액을 보증금 1억에 월세 180-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여기입니다. 감정가는 60억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매물입니다. 4층 상가 건물이며 매매 금액은 78억입니다. 대지는 47.7평, 연면적은 172평이죠. 상업지역이고 4층 전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준공은 1967년대 했습니다. 지금 미진 분식 보이시죠? 정말 장사가 잘 됩니다. 그냥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주출 입구는 남서향입니다. 1층은 46평이고 2층, 3층, 4층은 42평입니다. 현재 임대는 다 완료된 상태이죠. 깔끔한 피팅인 것 같습니다. 쭉 가면 바로 파출소가 있고, 자, 동성로 입구 광장에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있어서 굉장히 여기도 사람이 많은 지역이죠. 지금 1층은 포토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네요. 2층, 3층 시장문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국제보상도로에 대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상업지라서 4층까지 건축한 빌딩입니다. 외관이 황금색이라서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246제곱미터, 74평입니다. 연면적은 204평,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이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근린생활로 나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약 43평. 안쪽으로 크게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구경 나온 멤버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산부동산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상가 매매 멤버 자산부동산에서 정성을 다해 직접 대시 방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는 통영으로 갑니다. 풀비라 찍어 오겠습니다.